아, 오늘은 어디서 뭘 먹지? 여기가 좋겠다. 사진도 예쁘고, 멀지도 않고. 가야지.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래푸드를 이용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기로 했습니다. 빅맥하고 윙하고 같이 있는 콤보를 시킬 거고요. 지금 그랩푸드를 사용해 보니까 쿠폰도 주더라고요. 원래는 배송비까지 합쳐서 19만 천동인데 쿠폰을 사용해서 11만 천동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기다리면 그랩 기사가 숙소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뭐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욜로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치민에 있으면서 여기서 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그랩을 이용해가지고 맥도날드를 좀 시켜봤습니다. 오늘 시킨 콤보는 빅맥하고 윙이 있는 그런 콤보를 시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되게 잘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랩을 이용해서 배달을 해서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일단 빅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일단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맛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먹었던 빅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양이 좀 많은 것 같고, 여기도 양은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캐나다는 되게 조그맣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한국 빅맥하고 맛이 되게 비슷해요. 나왕. 일단 빅맥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조금 더 달아요. 소스가 조금 단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맥도날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외국에 가면 항상 맥도날드를 하나씩 먹어봐요. 특색이 있거든요. 어쨌든 시켜서 온 거기 때문에 감자는 좀 눅눅합니다, 많이. 그래도 감자튀김은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콤보에서 들어있는 맥윙 수칠리에 찍어서 역시 치킨의 맛은 그냥 기본적인 치킨의 맛좀 짭짤합니다. 베트남에서 먹었던 치킨 중에서는 텍사스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전체적인 뭐 맛은 한국 빅맥이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감자튀김은 조금 짰어요. 짜고 좀 맛이 좀 달랐는데 한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랩을 이용해서 햄버거 말고도 뭐 군짜, 군복, 뽀도 그렇고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가기 귀찮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